안녕하세요. 오랜만이지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좀 일적으로도 바쁘고 이것저것 집에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요한 게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5월 달에 저희 주짓수 좀 큰 경기, 규모 큰 경기가 두 개가 잡혀갖고 그것도 겸사겸사 또 연습하느라고 집에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 토요일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지금 경기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사우스로 한 20분 더 내려가는 그런 시골 지역인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가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큰 경험, 큰 대회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서 가서 한번 오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You sure? Yeah. You do? Let's get it. Yeah. 여기가 경기장입니다. 동네는 완전 시골이고 그 중에 지금 스테디움 하나 있는 거 잡은 것 같은데 벌써 길게 줄 서 있네요. 자 보자. 좋았어. 오늘은 뭐 크게 그렇게 뭐 꼭 등수 안에 들기보다는 첫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쌓고 이겨도 배우고 저도 배우는 거니까 뭐 욕심 없이 왔습니다 오늘은.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Let's do it. Eric? Looking at 42.8. Alright. Thank you, sir. 자, 오늘 시간표. Focus. Yeah, mat number 5. 첫 경기, 노기로 이루어집니다. Ring 5가 어디야? 여기네, 바로. 자 이제 들어가서 경기 스케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맷 넘버 5. 자 이제 경기 시작하죠. 루크 선수 입장했고 지금 이제 뭐 생애 첫 주짓수 경기가 되겠네요. 노기로 일단은 자기 색상을 나타내는 저런 밴드를 발목에다 차고 노기 경기 진행할 때는 저렇게 발목에 밴드를 착용을 합니다. 자 경기 시작 전이고 이제 레프리랑 확인을 한 후에 경기 시작됐죠. 먼저 제일 중요한 기선제압. 처음에 목을 잡았어요. 여기서 완전히 후려갈겨서 내려 유도 방식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살짝 약하게 내려갔는데 일단은 클로즈 가드에서 벗어났고 지금 이제 마운트 포지션 갔습니다. 1초, 2초, 3초 돼서 4점 받았고 자, 여기서 저희랑 이제 연습한 게 있었는데 일단은 못 들어갔고 다시 가드를 하죠. 클로즈 가드로 다시 갔어요. 브레이크 하려다가 지금 넘어져서 다시 또 목을 잡힌 상태인데 저때 이제 팔을 내려치고 뒤로 들어갔어야 되는 뒤로 가서 허그로 리얼 마운트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anyway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을 잡으면서 초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탭을 한 상황이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상태로 이제 건희가 서미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벨트도 훨씬 높은 급이고 신체 조건도 건희보다 많이 컸지만 그래도 잘 싸웠어요. 지금 계속 소강 상태 이어지죠. 서로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건희는 내려치려고 하는데 지금 다리를 확실하게 걸어주고 확 내려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뒤에 백 마운트 잡히죠. 다시 페이스인. 네 좋아요. 항상 뒤를 잡히지 말고 페이스를 서로 페이스를 바라보는 게 좋으니까 지금 최대한 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 힘이 좋아갖고 지금 눌러 내리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계속 눌러 내리면서 초크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건희는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몸을 돌려서 페이스임을 하려고 하는데도 워낙에 지금 힘이 좋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초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얼굴 빨개져 있는 거 보시죠? 근데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건희가 탭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지금 클로즈 가드를 가기 위해서 다리 밀고 있죠. 계속 밀고 있지만 목에 걸린 상태가 지금 계속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건이가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파고 들어가서 목을 밀면서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으로 하다가 계속 목을 못 풀고 있는 상태로 클로즈 가드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좋아요. 여기서 팔 하나 잡았죠? 팔을 하나 잡아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암발 들어갔어요. 근데 확실히 못 들어갔습니다. 암발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친구 다시 힘이 좋아서 빠지고 다시 지금 마운트 컨트롤 노리고 있죠. 올라가려고. 건이는 원래 노기에서는 저렇게 유니폼 잡으면 안 돼서 지금 노리스 받았고 들어가는데 다시 지금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서 또 받았고. 자, 여기서 건이가 저 목 잡힌 게 지금 하루 종일 경기 내내 지금 방해가 되고 있어요. 목을 하나 잡힌 걸로 저 친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건이 뭐 서브미션 탭 안 하고 잘 견딘 거 아주 좋았고, 암바가 잘 들어갔으면 서브미션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포인트로 인해서 패를 한 상황. 자, 이번에 세 번째 경기. 자,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레디 하고 또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바로 스프롤 들어가서 지금 더블 랩 테이크다운을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저랑 연습 많이 했는데 또 저렇게 들어가면 깜빡하나 봐요. 자, 클로즈 가드 걸렸고 여기서 자꾸 스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스윕에 대한 건 스윕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몸을 확실히 돌려갖고 건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건데 지금 계속 목이 잡히고 있죠. 목을 잡히면 저기서 이제 벗어나는데 계속 큰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확실히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저 마운트로 저 포지션으로 가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 기싸움 할 때 바로 우위를 점해서 위쪽으로 업볼 포지션을 취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보통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조건 서브미션을 가야 돼요. 아니면 스윕을 하든지. 계속 소강 상태. 저기서 건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 포지션이었으면은 차라리 팔을 잡고 손목 잡고 기무라 테크닉을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뒤로 가서 리얼 마운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목이 잡힌 게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 목을 일단 풀러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데 네, 목을 밀어내죠. 이제 밀어내면서 목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저 친구도 당황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 뺏겼죠. 자, 마운트 포지션 갔는데 3초를 못 견뎠어요. 저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스테이 온 탑. 자, 그래 점수차 보시면 지금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그 마운트 포지션 3초 유지했으면 4-2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경기였고. 네, 하지만 뭐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서 또 네,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겠죠. 코치들 인사하고. 자, 다음 마지막 경기. 녹이 마지막 경기 갑니다. 일단은 너무 어른들 경기 보다 보면은 되게 소프트하죠. 자, 여기서도 바로 리얼 마운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합해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면은 좋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친구가 초크가 되면서 약간 울멍울멍 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중단을 시켰고 건이가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편 코치한테 먼저 가서 인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코치한테 가서 인사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있어요. 그 가서 또 상대방 코치한테 말도 뭐라고 한마디씩 듣고. 자, 이제 모든 그 기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죠. 노기 경기가 끝이 났고 뭐 지금 결과는 2승 2패 했는데 잘했어요. 일단은 2승은
다 서브미션으로 이겨갖고 잘했고, 이제 2패는 안타깝게 이제 한 경기는 마운 포지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4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초를 못 버텨갖고 얘가 아직 너무 가벼워갖고 금방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뭐 첫 경험 치고 잘했습니다. 이제 기경기 뭐 유니폼 입고 하는 경기가 한 30분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 노기 경기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경기 유니폼 입고 하는 경기 들어갑니다. 상대방 선수는 지금 벨트 보니까 본이보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경험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경험이 무시는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 컨트롤을 점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만 건이가 바로 락했어요. 해프가드 맞고 있고 이제 저 다리를 안 놔주면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기술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경험이 없는 게 뭐냐면 저런 경우에서 바로 다음 테크닉이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무슨 테크닉을 써야 되지? 무슨 공격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느라 시간이 소비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몸에 배가 꼭 바로 나올 때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직 완벽하게 마운트 컨트롤을 주지 않고 있어요. 다리를 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놓치기 전에 스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만히 그냥 밑에 깔려 있는 채로 있죠. 저게 이제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랬어. 자 갑니다. 3초 갔죠. 포인트 뺏겼어요. 저기에서 이제 배를 튕기면서 우빠라고 하거든요. 이제 튕겨주고 그 사이에 바로 슈림프 에스케이프라고 해갖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발을 그냥 노리고 있는데 안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죠. 20초 정도 남았으면 지금 4점, 지금 벌써 점수차 9점이기 때문에 바로 서미션으로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누르고 있는 힘이 대단하고 또 보시면 목이 잡혀있죠. 지금 목 잡혀있는 것 때문에 다 끝나고 있어요 지금. 저거를 확실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또 점수로 인해서 9점을 꺾였고 벌써 보면은 지금 벌써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힘으로 인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로 처음에 위 포지션을 점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유니폼 경기 또 잘 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경기 지금 저 친구 벨트 봤을 때는 건이랑 지금 딱 매치가 되는 선수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 경험상으로 자 시작하죠. 자 콜러 그 유니폼 기술 잡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클로즈 가드 밑으로 내려갔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서미션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팔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팔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이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돌죠. 돌면서 암발 들어갔어요. 여기서 암발을 이제 더 세게 지금 세게 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정도 되면 이제 그 엘보 쪽에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바로 리플리가 스탑시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제 서미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승 한 거 모두 서미션으로 승리를 했고 3패를 한 거는 모두 포인트를 해서 졌는데 3패 모두 그 목을 잡힌 데서 못 나와서 그리고 또 스테이 온 탑 한 게 부족했죠. 자 이제 게임 끝나고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자주 먹는 크로피시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베큐랑 뭐 이런 소시지 같은 거 맛있게 생겼죠. 그래서 텍사스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근데 진짜 크다. 크로피시인데 되게 큰 것 같은데 이거.
텍사스 놀러 오시면 우리 데니어 형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Wow, look at that. It's so yummy.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사실 기대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동메달 정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3승 3패를 했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약간 항상 아래쪽에 가 있어 보면은 이 위쪽에 항상 스테이를 해야 돼요. 그 마운 포지션이라 그랬고 4점짜리 포인트 받는 게 있고 아래쪽에 있으려면은 무조건 서미션으로 거의 끝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니면 스윕을 하든지 근데 지금 사실 루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나 그리고 그런 힘을 봤을 때 스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지금 45파운드 브래켓에서 권위가 43파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는 친구들 보니까 45파운드 꽉 채워서 오거나 1파운드 정도 그 엑스트라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46파운드까지도 커버가 되는데 오늘 친구들 봤을 때 45파운드 채웠거나 넘어서 되는 애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의 서미션으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사실 포인트에서 점수를 많이 깎인 게 아깝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할지 그쪽으로 많이 연습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테이블 레디 되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닌데요? 이야 look at this. 진짜 맛있겠죠. 여기 뭐지? 이거 블루 크랩도 있고 crawfish and corn, we got sausage, the tacos. Man, this is Texas party, baby.